정치권은 북한의 행동에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 진단과 그에 대한 주문은 여야가 확실하게 갈렸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부터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안보 간담회를 열어 실패한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유화 정책과 국제 공조에 역행한 일방적인 대북 협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어 치명적인 국방 공백을 초래했다며 9.19 군사 분야 합의도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비겁하게도 치졸하게도 힘없는 그런 탈북민들이 보낸 삐라 몇 장을 가지고 도발의 명분을 지금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조치는 어떤 의도든 미래지향적 조치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를 정쟁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통합당이 북한의 이번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 소재로 삼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부정하는 기회로 삼으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태를 촉발한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가동해서 3차 추경 처리, 대북 전단금지법 마련,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가뜩이나 원구성 협상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 문제 대응에서도 접점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